괜찮아 잘 될 거야. 이번에는 경기 북부 사랑의 열매에서도 함께하고 계신데요. 강주영 본부장님 모시고 오늘의 행사 의미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사랑의 열매 그 컬러로 또 이렇게 빨간색 패딩을 입고 올라와주셨습니다. 네, 먼저 한 해 동안 어떤 활동들을 펼치셨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사랑의 열매입니다.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가 다 사라지지 않아서 굉장히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이 여전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될수록 우리 어려운 이웃들은 좀 생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많이 좀 힘든 시기를 좀 보내셨는데요. 사랑의 열매는 우선 기초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생계비도 지원하고 또 고령이나 노령, 또 장애인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이렇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많은 걸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. 겨울이 되면 유독 더 많은 곳에서 이런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잖아요. 올겨울 활동도 특별히 좀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계신 부분 있으실까요? 올겨울 계획하고 계신 활동? 예, 우리 민족은 특이하게도 한겨울을 맞이하면 항상 준비하는 것들이 있죠. 예, 김장, 연탄. 예, 우선 저희들은 이 사업을 먼저 다 지원을 완료했고요. 그다음에 내년 초까지 따뜻하게 겨울나기 하시라고 난방비 지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곧 방학이 시작되죠, 학생들. 그래서 이 방학 기간 동안 우리 학생들이 기회 격차를 줄이고 조금 더 학습을 더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학습 지원, 돌봄 프로그램, 그리고 체험 활동까지 다양한 우리 학생들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챙겨보고 있고요. 또 돌봄에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. 겨울에는 저희 주변을 살펴야 되는 일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함께하는 포천, 따뜻한 포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. 저희는 모아진 상품 투명하고 깨끗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자, 경기 북부 사랑의 열매가 있기에 우리 경기 북부에서는 정말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따뜻하게 이 겨울을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더 많이 애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